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TV 책방 북소리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언젠가 여행 중에 읽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삶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인데요. 저도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떻지? 난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교양 프로그램 MC다운 아주 멋있는 말씀인데 그런가요? 실제 제 주변에 나이 드시는 분들 보고 있으면 네. 이맘때쯤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학이나 이성에 입각해서 자기의 삶을 전망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이렇게 의탁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점성술, 사주, 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좀 예측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죠. 그래서요. 오늘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내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 오랜만에 또 뵈어요. 그렇죠. 네. 운명을 읽다 명리의 저자 강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 사실 90년대 때 이분을 모르면 다들 그렇죠. 네, 간첩이라고 네. 할 정도로 뭐 대중음악의 평론가로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안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그건 아니고요. 저는 뭐 여전히 음악 평론가고요. 네. 나는 이제 제 개인 신상에 좀 많은 변동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아파서 좀 사경을 좀 헤매다가 네. 그래서 많은 활동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여전히 음악 평론가이긴 하지만 네. 다시 이제 강의도 시작하고 또 책도 쓰고 또 그 아픈 와중에 제가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이제 명리학을 또 좀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그걸 가지고 또 많은 강의 예. 방송, 책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음악 평론가에서 이제 운명 평론가가 되신 건데 이건 정말 예상 밖의 행로의 변경이신데 네.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도대체 그 개인적 삶의 위기와 전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명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깜짝깜짝 놀랐죠.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미쳤나 보다. 근데, 좀 뭐, 점을 본다. 뭐, 운명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제 인생에는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삶이라는 거는 매 페이지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반전의 순간을 숨겨놓은 어떤 그런 소설책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43살이 되는 애, 지금부터 12년 전에, 정말 하루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의사도,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제 의식이 없고,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의사, 제 주치 말씀으로도,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한 혼수 상태로 딱 23일 만에 깨어납니다. 네. 근데 제한테 제일 그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참, 기적은 일어났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장줄간에 쓰러졌기 때문에, 네. 유언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네. 삶도 정리도 못하고, 그래 됐으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마 저 친구는 좀 배운 사람 같으니까, 좀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주자. 이런 아마, 고의로 말씀을 네. 하신 건데, 전 죽을 만큼 괴로워서 차라리 그게, 그냥 그때 그냥 깨어나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리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 삶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정리 하나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그런 여러 단계 있지 않습니까? 분노라든지,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체념, 이런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오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 힘들다, 인생이 재미없고 우월하다 이런 걸 단 3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는 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흥미진진했으며 비록 돈은 없었지만 아, 그런 굉장히 낙천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네. 그런 상황이 딱 뜨니까 적응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의 아버님이 제 고향에서 좀 유명한 역술가였어요. 네. 근데 제가 첫 대학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분이 한번 그냥 깎아머리 고3을 앞에 두고 제 삶을 이제 사주를 풀어주신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그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죠.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42살쯤에 굉장히 삶에 위기가 온다. 를 포함한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제 요양하는 요양지에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막 기억을 더듬어봤더니 제 삶이 대충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분 하신 대로.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도대체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순간이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찰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네. 예, 저는 제에 대해서 성찰할 시간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는 제 밖의 세계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다채롭고 네.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아니 뭐 음악이 있는데 뭐가 불행했겠습니까? 아, 예.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한 가지죠. 뭐 그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나니까 아 이 명리학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혹세무민의 이 미신이 아니구나. 네. 아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이구나.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것을 좀 제대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인혜 선생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삶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네. 명략도 똑같은 겁니다. 네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삶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말이 갈수록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지 뭐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아 참 괜찮아 보인다 라고 네. 아마 앞에 두 분도 참 논들여 보면 참 선망의 대상이겠지만 좀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점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 삶의 고통 앞에서는 진짜 여야 좌우가 없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남한테 의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명리학을 같이 공부하자. 먼저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아니 뭐 선생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오늘 명리학에 대해서 한다 이래가지고 오늘 드디어 내 사주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왔거든요. 네,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명리 이렇게 하면 뭐 사주, 팔자 아니면 뭐 운명론 아니면 뭐 약간의 점집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책을 보면 많은 분들이 명리학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써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인류의 역사 생긴 이래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장 제일 먼저 인간이 했던 행위는 사실은 점을 치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그렇죠. 네. 비가 오는 것인가 안 오는 것인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점수라고 좀 이 그 운명학은 이 경우가 다릅니다. 점은 지금 이걸 go and stop이에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서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게 점술이죠. 근데 운명학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뭘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 철학사에서 제일 첫 번째 대답은 소크라테스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게 나 못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잖아요. 네가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자기 미래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운명론에 등장하는 겁니다. 방금 네. 말씀하신 네 운명은 이러니까는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동양의 명리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점성술에서도 거의 천년이 넘는 논쟁거리예요.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결정되어 있는가.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도 천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드디어 정리가 되었답니다. 어, 서양에서도. 왜 강원 선생 허락도 안 받고 강원. 아니 뭐 자기들도 데려왔으니까. 아 근데 거기서도 제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점성학이나 이 명리학이나 굉장히 시장의 권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럼 결정되는데 너는 어떻게 아는 거냐. 우리 이인혜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궁금해서 보러 갔는데 그럼 제 같은 사람이 나는 당신에서 다 알고 있어 라는 것과 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당신이 더 잘 알지 당신 삶은 하면 저한테 후자의 경우 저한테 신뢰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김세겠죠. 김세겠죠. 뭐야 내가 이 시간불에서 돈까지 내가 네. 독일에 써가면서 의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른바 영업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역수를 하기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실은 허상의 운명 결정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지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이런 결정론에 쉽게 빠지나요? 예,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 팔자는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 그래, 뭐 남편 복 없는 뭐 팔자가 뭐 자식 복이 있겠냐. 네.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떠나는 카테고리로 딱 가둬야 그나마 지금 현 자기 눈앞에 있는 불행이 조금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상황을. 되고.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운명 결정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동양에서도 결국 이 명리학의 그 가장 뼈대는 음양오행이라는 우주의 원리를 인간의 논리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의 제일 전제가 뭐냐면 세상에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던데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음양오행의 핵심인데 그게 바탕에서 만들어놓은 인간의 운명론이 결정되어 있다 이러면 이거는 전제에 대한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운명은 절대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다. 그리고 당신이 각자가 다 만들어가는 거. 자기의 삶은. 네. 근데 그럼 다 각자가 자기 삶을 만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영향을 받고 따로 또 같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조금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현명하게 사고하고 판단할 것인가의 한 도구로서 명리학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너는 이렇게 가면 즉사함이 이것만 해야 되라든가 뭐 물가에 가지 말라든가 네. 물가 뭐 사람은 물을 조심해야 돼요. 빠지면 다 죽어요. 뻔한 얘기들을 가지고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이 결정론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요. 모든 학문이나 종교가 아무리 훌륭한 학문이나 종교라도 그것을 맹신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인간에게 폭력이 되듯이 이런 운명론도 이것이 맹신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혹서문민의 도구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수많은 협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그게 바로 강원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막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빈섭한 이론, 네. 그다음에 번성이냐 양육이냐의 논쟁, 유전이냐 환경이냐의 논쟁이잖아요. 네. 얼마든지 강원이라면 차라리 과학을 공부해서 네. 인간이 된 이해를 폭넓게 해서 대중과 소통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왜 다시 명리학을 들고 우리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진료로서의 원국을 알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안에서의 수많은 이제 자성적 성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의 것이라면 이제 낡은 것 혹은 이미 비과학적인 것 이런 것으로 너무 쉽게 이것을 제쳐놨어요. 우리는 대중을 우매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주의가 의외로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른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의 개돼지론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대중은 우매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대중은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집단지성에 대한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제에서 놓고 본다면 이렇게 서구 과학에 대한 열렬한 신봉과 동경이 있는 그런 근대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것들이 사라졌는데 수많은 전통적인 어떤 요소들이 폐기되고 와해됐는데 왜 21세기가 됐는데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른바 과학이 몰고 온 우리의 풍요 속에서 인간의 정신은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우리 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사실은 이 점점 날로 발전하는 과학으로 인해서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일 하체 앞을 못 볼 정도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들이 와야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지 대통령이 지금의 네. 상황을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는 뭐 그 업계 종사자는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 명리학에 뭐 상담을 간다는 거는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연초에 이제 일종의 품스처럼 그렇죠. 가서 올해 뭐 우리 아들이 승진을 할래나 우리 손자가 시험에 붙을래나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연초에 득담해 주는 이런 정도에 맞아요.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20대 남녀 특히 여자 20대까지 이 시장이 커졌습니다. 그럼 뭐죠?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88만 세대가 나오고 이제 청년 고용 무너지고 이제 완전 고용도 무너지고 청년 고용은 이제 날로 추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1번째로 잘 산다는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불행하다고 느낄까? 왜 행복지수는 끊임없이 낮아지만 갈까? 이런 그 전반적인 어떤 삶의 불안정성이 과학으로 안 가고 정치부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일단 즉각적인 위안을 주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 책이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린 것도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그냥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교재로 만든 것인데 사실 제가 쓴 음악책은 보다 그것도 꽤 많이 팔렸어요. 네. 근데 그보다 5배가 넘게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건 진짜 지금 이 사회가 정말 병들어 있구나. 아 이토록 그만큼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왜 출판계 속설이 네. 많이 팔린다고 다 읽느냐 이런 네. 말이 있는데 네. 정말 죄송해요. 명리는 네. 많이 사보시고 네. 네. 조금 일단 마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네. 당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만이 알 수 있는 책이고 네. 거듭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네. 당장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독자들이 저 책을 네. 몇 번 읽어보면 아마 오히려 강은 씨한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그래도 유시민 선배님도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죄를 뿌려도 유분수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렵다고 말하면 어떡하나고 뭐 이런 말을 한 적인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선 것이겠죠. 저는 사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게 왜 어렵지? 가장 한자도 22개만 알면 되거든요. 네.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이 청강과 지지의 알파벳 숫자보다도 작은 한자만 알면 전 다 이해할 수 있게 썼다라고 했는데 정작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어렵다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책을 쓸 때는 몰랐던 걸 알게 됐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가는 것은 잘 가도 동양적 사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구나. 내가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이것이 살아오면서 우리는 전부 서양의 틀에 맞는 그 프레임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사고하는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걸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낯선 거구나. 가령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음과 양의 개념이 우리는 전부 서구식으로 해요. 이 가장 중요한 음양의 개념을. 그래서 서구는 뭐냐. 음은 어두운 거, 양은 밝은 거. 그렇죠. 음은 여자, 양은 남자. 맞아요. 이런 대립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은 음양을 대립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장 첫 페이지부터. 아니 음양이라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음이고 여기서부터 양이어야 되는 거지. 뭐 음이 왜 양이 되고 양이 왜 음이 되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관점은 철저한 이분법적 대립에 의한 이원론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서구를 지배한. 뭐죠? 선과 악의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악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악마가 없으면 내가 천사라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끊임없이 세계의 악의 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선을 실행하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란이, 북한이, 쿠바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없다면 미국은 자기가 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밤과 낮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칠흑같은 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 불밀한 게 아니고 곧 해가 뜨고 아침이 온다. 그렇죠. 순환적 사고에 네. 익숙해 있죠. 그리고 아침이 그냥 아침으로 끝나지 않고 더 뜨거워진다. 근데 그 뜨거워지는 것도 아직 영혼 불멸할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정점이 되면 기울어서 점점 또 기운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어둠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과 양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수학적인 어떤 그런 단순성을 요구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이과 출신들은 처음엔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아니, 이럴 수도 있으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과적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부분을, 내가 정말, 나는 그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간과했구나. 그래서, 다음 개정판에는 그것을 충분히 까발해서 명리를 이해하기 위한 동양 철학의 이해. 파트 하나. 아니,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은근히 자기 자랑을 잘하세요. 이렇게 그 자파적 발언도 많이 나왔어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막 은근히 책도 많이 팔렸고 나는 되게 쉬운데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셔서 듣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지? 사주를 보면? 명리학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책을 쓰시면서 본인의 사주도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책이 좀 간간히 나오긴 하던데. 얘기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간간히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도 전부 다 결국 자기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첫 3년은요, 딴 사람 건 보지 않고 제 것만 봤어요. 근데 3년을 공부하면서 보고 내 걸 똑같이 보았는데도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8자밖에 되지 않은 글자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래프로 따지자면 이런 삶이죠. 그래서 뭐 괜히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제가 아까 한 가지 기억만 얘기했는데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거의 죽었다라고 어떤 정도로 큰 사고나 질병을 당한 게 7번 정도 됩니다. 어릴 때부터 치면. 그래서 제 삶을 잘 아는 선배님은 넌 마치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같다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삶의 위기들을 많이 겪었고, 또 이렇게 굉장히 뭐든지 그걸 하게 되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요. 확 많은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거나. 뭐 아니면 또. 뭐 아니면 또. 옛날에는 이제 그 농경사회고, 이 안정적 정착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꺼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다, 요즘 세상이 환경이 바뀐 거다. 좋네요. 아니, 책에 보면 옛날 같으면 좋지 않은 사주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아이돌 사주다. 그런 게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마치 우주에는 우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했을 때 목이 화보다 우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금이 수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질이라는 것처럼 마치 삶도 어떤 삶이 훨씬 뛰어난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각자가 다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다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책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우리 동양 철학이 관계 해석학이잖아요. 서양 철학은 주체의 철학이라면. 근데 명리 보면 이 명자가 이제 운명을 말하고 명이라는 게 이제 원국이어서 정해져 있다면 운명의 운전은 운용화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명이 어떻게 결정돼 있던 간에 주변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살펴봐야 명리로서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리와 관계의 해석학 요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 운명이라는 글자에서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운명은 운이라는 글자와 명이라는 글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이제 명리학에서는 연월 일시의 그 글자들을 가지고 명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인혜 선생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어떤 뭐 즐거움을 주게 해놨다. 이런 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 근데 요즘 공복은 뭐 봉사는 안 하고 인상을 자꾸 추구해서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명에 그슬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무원이든 정치인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것은 우리 모두에게 봉사해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그렇죠. 그게 본분, 명인데 그 명을 거스르고 살면 이제 오늘날 같은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명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명을 타고나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심리 테스트, 적성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명락의 방식대로 그 사람의 명을 당신은 이런 명을 타고났네요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럼 이것만 알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운자가 이 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동시에 운은 글자 그대로 운이에요. 오늘 운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군대 군자에 달릴 주변이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군대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뭐 주둔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수비하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고 매복하기도 하고 훈련하고 다양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이동은 예측되면 안 되잖아요, 적에게. 그렇죠. 예측되면 그냥 다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자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은 고정되죠. 고정되어 있는데 운은 계속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때 이 명을 잘 써야 되고 어느 때는 자중해야 되고 어느 때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어느 때는 빼든 또 이런 시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이거는 쓰는 게 제가 같은 날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쳐요. 그럼 명이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50명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사람이. 다 50명쯤 있어요. 그 50명이 다 똑같이 살아라. 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당연히 다르게 살 거예요. 왜 다르게 사냐. 이 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관계의 운이. 나하고 이거는 선생님하고는 같은 명인지는 몰라도 나를 낳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이 선생님의 부모님과는 같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의 주체의 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관계 매점 속에서 내가 어떤 기운을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것까지를 파악하게 만드는 체계 이것이 이제 명리학에서의 운명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또 다른 직업도 갖게 해줬죠. 명리학이 또 이렇게 성격도 온순하게 인기도 많게 바꿔놨죠. 진짜 명리학이 선생님의 카운슬링을 잘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 안에서 그 카운슬링에 관련된 그 글귀를 하나 뽑아왔어요. 인간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키며 창조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인간이 그 행동,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이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선택과 행동을 포기하는 순간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는 무기력증이 되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이제 도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은 계속 선택하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은 해왔던 대로 그냥 관성에 따라서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굉장한 공허를 느끼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사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지금 현대 용어로 풀자면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말대로 애지욕기생.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는 거다라는 것이 직역인데 제식으로 바꾸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욕망하는 말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가 하고 싶은 뭔지를 알아야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잘 알아야 되겠다.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판단이 돼요. 아, 하고 싶지만 포기를 한다든가 하고 싶은 걸 좀 축소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 알고 보니까 내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의 사이즈를 좀 더 키운다든가 판단되겠죠. 그러면 끝이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검이 있어야 돼요. 해야 하는 것. 내가 태어나서 뭔가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관점에서 사실 앞에 내 하고 싶은 것을 비추어 봐야 해요. 그래야 이것이 그냥 나의 어떤 욕망의 실현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명랑하게 대해서 명랑하게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구절. 그래서요. 선생님의 인생의 한 획을 그은 책
안에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인생의 한 획은 말이라. 네, 아마 책 속의 한 구절. 아, 근데 참 이 소개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중학교 2학년 한문 교과서에 있었던 글 같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논어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선악이 개호사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빠가 제가 맨 처음 음양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바로 선과 악이 모두 나의 스승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도 그 말이 이상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그 일탈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근거를 주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착하게 살아라, 뭐 부모와 선생님 말 만들어라, 이게 선이라면 우리는 저런 70년대 그 근위주의 그 정부 시대에 그런 선만을 강조 다가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악도 나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막 놀고 사고치고 이런 것도 다 나의 의미가 있는 일이 네. 되겠구나. 사실 처음 어린 나이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이 말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도 뭐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 공자의 이 말 안에는 이제 바로 가장 근원적인 동양의 우주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안에 이 다섯 개의 한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참 이 말이 점점 좋아졌어요. 저도 가슴에 좀 새겨놔야겠네요. 아니, 아까 잠깐 들으니까요. 또 2편을 준비 중이시라고. 네, 사실 최근 네. 이미 넘지 1년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심화, 그곳의 심화편에 대한, 도려지겠죠? 심화편에 해당하는 두 번째 권이 이제 또 한 달쯤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선생님의 활발한 영리학 활동과 그리고 또 음악 평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히 빛난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인데요. 각자에게 있는 원석을 발견해내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자세만 있다면 내 운명의 주인은 바로 나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네, 명리 이 책에 보면 네. 우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우월하고 열등한 것이 없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많이 좀 가슴에 새기시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V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